자, 66회 3% 상담소 이제 두 번째 게스트를 모시고 이어갈 텐데요. 저도 사실 뭐 50이 넘어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190만 명 이상 되는 구독자, 그리고 또 뭐 이 재테크나 뭐 주식 투자 분야 또 경제 분야에서 뭐 한국에서 제일 많이 보시는 유튜브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 2% 정프로 그리고 많은 스태프분들 또 게스트분들이 도와주셔서 하고 있는데, 어쩔 때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혼자 모든 걸 다 하시는 이 유튜버들 참 대단하다. 우리 슈카도 마찬가지고 그렇던데, 물론 이제 뭐 도와주신 분들도 있게 되는데, 오늘은 예, 유튜브 콜라보레이션 두 번째로요. 아, 지난주에 예? 보셨죠? 김성애님. 아, 네. 대박이었어요. 예, 게임. 진행을. 그러니까. 진행 욕심이지. 그래서 예, 30만 가까운 구독자를 갖고 와, 계시고. 대단하시다. 예, 직장인, 예, 찐팬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강 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랑. 유튜브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4년 조금 안 됐어요. 그러다가 중단하셨다가. 네. 아주. 종종 이제 회사생활 같이 하다 보면 종종 번아웃이 와가지고 네. 조금씩 한 달 정도씩 쉬다가 얼마나 좋아요. 네. 쉬고 싶을 때 쉬니까. 아, 혼자 하시니까 안 쉬고 같이 약간 번아웃인데 쉴 수가 없어. 번아웃은 아닙니다. 전 네. 방송할 때가 제일 좋아요, 사실. 근데 이게 저도 몇 편 봤는데 완전 네. 짠돌이. 네. 네. 그렇게 살고 10만 원으로 막 살고. 네. 그잖아요. 네. 실제로 실생활이야 아니면 컨셉이에요? 실생활이에요. 네, 조금씩 이제 변동이 있긴 한데 네. 조금 이제 올라 소비가 조금 늘어나는 것 같으면 약간 네. 마음을 다잡고자 확 줄여서 또 쓰기도 하고. 지금 근데 유튜브 수입도 꽤 되고 꽤 네. 많이 버시잖아요. 네, 그렇긴 네. 한데 또 유튜브가 좀 불안해가지고 네, 지금은 어떻게 감사히 많이들 봐주셔서 네. 그렇긴 한데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아, 유튜버들은 좀 항상 불안해요, 네. 사실은. 저금하려고 이것까지 해봤다. 저축하려고요. 네. 제 신입 때 이제 연봉이 너무 적어가지고 얼마인데? 1,300 정도 됐었고. 1,300? 네, 2010년도쯤이었는데. 와, 그건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근데 뭐 그 당시, 제조업체들이 다. 그 당시에 그래픽 쪽이어가지고 네. 보통 친구들이 한 1,600, 1,800 이 정도 받고 다녔는데 전 조금 이제 돈이 너무 없으니까 최대한 좀 아껴야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회사에서 막 삼시세끼 다 해결하고. 어떻게요? 이제 점심은 줬었고요. 야근하면 저녁은 주는데 거의 매일 야근해서 이제 저녁 먹고. 저녁을 먹으려고 야근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거의 강제로 야근과 철야를 반복하다 보니까 11시 넘을 때까지 하면 또 야식비를 줬거든요. 네. 그걸로 이제 마트 가서 장 받다가 주말에 먹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식비가 이제 거의 제로로 들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술도 거의 안 마셔가지고 네. 담배도 안 피고. 앵겔 교수 0이네? 거의 그렇습니다. 옷도 뭐 거의 안 사고, 그리고 막 머리도 이발비 아낀다고 막 삭발하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그때 여친 있으셨을 때? 그때 없었습니다. 지금 결혼하셨잖아요. 네, 얼마 전에. 작년에 했습니다. 저하고는 삶의 패턴이 완전 다르셔가지고. 저도 지금 배우려는 입장이. 우와, 어떻게 이렇게 했나. 그러다가 그렇게 적으면서 2억을 모으셨다는 거예요. 네, 한 10년 정도 회사 생활해서. 그냥 그때는 투자 안 하고 계속 저축만 한 거예요? 네, 펀드 같은 거 조금씩 해보다가 네. 이게 또 좀 끈기가 부족해서 네. 조금 뭐 손해 나고 아니면 뭐 수익이 거의 없거나 하면 그냥 해지하고 이렇게 몇 번 하다가 그냥 적금만 하고 뭐 투잡 같은 거 계속 하고. 투잡은 어떤 거? 투잡은 이제 그래픽 관련된 제 일하는 거 약간 외주로 받아서 집에서 계속 퇴근하고. 네네. 그래서 막 한참 할 때는 여름휴가 5일씩 받으면은 앞뒤로 주말 껴서 막 9일 동안 계속 집에서 일하고 돈이 이제 월급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쪽이 조금 저임금인가 봐요, 상대적으로. 요즘에는 조금씩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그리고 OTT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영화 그래픽 하는 데들은 또 조금씩 올라가고 그런 건 있는데 일하는 양에 비해서는 좀 적은 회사들이 많죠. 네. 저 적금 말고 요즘 뭘 하세요? 아, 요즘에는 그 작년 올해 1월 달에 이제 일단 내 집 마련을 했고요. 경기도에다가 열심히 돈 모아서 그 주식도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처음 되게 알게 돼가지고 시작해서 2020년도에? 네, 2020년도 한 초쯤에 시작했다가 오. 코로나로 막 떨어지고 그 뒤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뭐 코인 같은 것도 뭐 관심 있어서 좀 보고 있고 뭐 NFT 이런 것도 그냥 경험 삼아서 막 사보고
뭐 디파이 같은 것도 해보고 막 그런 식으로 이것저것 조금씩 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좀 팔랑귀여서 이거 좋다고 하면 이런 거 좀 영상 많이 보고 해보고 꾸준히 하면 좋은데 또 뭐 좋다고 하면 또 이거 관심 가지고 막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이도저도 좀 안 되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 버신 거는 그 뭐 재테크에서 버시는 것보다도 네. 제가 동영상을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아, 다 그냥 예 거의 다 모아서 노동소득으로 네, 번 아, 예. 것들이 대부분 예. 시드머니를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네. 뭐 10억 모으고 싶으면 1억 모아라. 네. 5억 모으고 싶으면 아 5억 벌고 싶으면 5천만 원 모아라. 지금 시드머니만 2억을 모으신 거예요. 10년 동안 네. 투자 안 하고 네. 그죠. 네. 지금부터가 사실 본 게임일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네. 투자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시드만 너무 계속 모으다 보니까 막상 이제 돈이 생겨서 그렇지 10년 동안 공부도 같이 했었어야 돼. 네 맞아요. 그거를 못 하고 그냥 회사 바쁘니까라는 핑계로 그냥 회피하고 계속 어쨌든 절약은 하면 네. 좋다고 하니까 저축은 계속 했는데 돈이 딱 생겼을 때 이제 이 정도 있다 그러니까. 하니까 주변에서 네. 뭐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하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이제 섣불리 맞아요. 행동을 못 하고 뭐 아는 형이 뭐 경매로 집을 샀다 너도 이런 거 좀 관심 가져봐라 하는데 너무 막 어려운 것 같고 열심히 뭐 하는 거 다 잃을 것 같으니까 이도저도 못 하고 약간 그런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었죠. 이렇게 절약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배우신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어느 날 좀 그렇게 살아야겠다 좀. 어머님이 엄청 일단 너무 훌륭하신데. 네, 네. 어머니 너무 짠순이셔서 어릴 때부터 조금 어머니가? 계속 아. 네, 보고 배운 게 또 있고 아버님께서 이제 거의 평생 동안 이제 그냥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노가다라고 하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계속 일하시고 이렇게 사셨는데 너무 이제 생활력이 또 강하셔서 이렇게 크게 막 뭔가 막 빚지고 이런 건 없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막 충격하지는 않았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계속 이제 그런 거 좀 보고 하다 보니까 좀 몸에 습관이 좀 뱄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그 결혼하셨는데 네. 지금 그 배우자 되시는 네. 사랑하는 아내, 네. 아내분은 적응을 하시는가요? 이렇게 짠술 이렇게 짠돌인지 몰랐어. 아, 이런. 아, 다행히 아내도 좀 저랑 성향이 비슷해가지고 성향이 비슷해요. 네. 한 서른 아내도 이제 서른 초반 정도 때까지 한 1억 정도 모아서 같이 합쳐서 이제. 집 사고 했던 거였는데 다행히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이제 제 구독자였어요. 그래서 아, 진짜요? 예, 영상을 이제 많이 봐서 저는 사실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이제 진짜 장가 못 가겠다 싶었거든요. 끝났다 내 그러니까. 이거 이거 누가 이걸 보고 나랑 결혼해 줄까 싶었는데 완전 소금이야 10만 원 가지고 예. 근데 어떻게 다행히 아내는 그거를 또 좋게 봐줘가지고 예.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이제 너무 사치 안 하는 이런 그 한 달에 외식은 몇 번이나 하세요? 외식은 한참 안 할 때는 사실 거의 안 하고 한 달 내내 갈 때도 있고요. 근데 보통 저희가 지금은 이제 아내가 임신해서 조금 식비를 늘렸는데 예전에는 한 달에 둘이서 한 30만 원 정도씩 썼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월말에 좀 남으면은 뭐 이제 뭐 좀 시켜 먹기도 하고. 네. 아, 그 30만 원 생활비 중에 네. 한 5만 원 남았다 그러면 네, 5만 원 그쵸. 외식하고 네. 아니면 그게 몇 달이 합쳐지면은 뭐 조금 이렇게 뭐 좋은 거 먹고 그런 식으로 그 안에서만 이제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네. 야,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가 아. 이런 생각도 드실 때도 있죠. 그렇죠. 요즘 애가 특히 또 이제 아이가 그러니까. 아마 연말에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집들을 또 좀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90만 원 정도 되는 빌라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90만 원이라는 게 월세 90만 원 정도 되는. 아 지금은 좀 집 사셨잖아요, 용이. 아 거기는 이제 개부로 산 거라서 아, 네, 들어가 전세를 주고. 네, 전세 주고 산 거라서 그래서 이제 집을 또 알아보고 있는데. 월세들이 또 요즘 너무 올라서 아파트 월세 애기는 조금 그래도 좀 넓게 좀 이렇게 풍족하게 키우고 쾌적하게. 싶다 네, 쾌적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그럼 이제 구축 아파트 월세 알아보면 막 5천에 130, 150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계속 매달 이렇게 나가는 거를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또 그러다고 뭐 이제 좀 더 낮은 이제 빌라나 이런 데 알아다 보다 보면 너무 또 주변 환경이 또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 최대한 좀 아껴볼까 하다가도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좀 더 버는 게 낫지 않을까? 조금 이제 풍족하게 아니, 좀 쾌적하게 살면 아내분도 지금 뭐 일을 하시죠? 네. 당연히 하고, 하시겠지. 네. 하고 있습니다. 요새 네.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힘들어 하긴 하는데 아내도 이제 이런 약간 경제 쪽 인터뷰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작가분이세요? 네 작가 겸 뭐 편집도 하고 촬영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래요? 네. 끝나고 저 좀 보고 와요. 아, 네. 그 얼마 전에 뭐 영희사님도 인터뷰하고 아 그랬어요? 네네 다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돈을 모으는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 네네. 그게 제가 네. 또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좀 잘못했던 게
뭐 시드를 많이 모으긴 했는데 특별한 이런 목표 같은 거를 없이 그냥 무작정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뭔가 모이면은 좀 방법을 알아봐서 이제 목표한 거를 이제 이루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어서 좀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재테크 투자를 좀 잘 못하고 좀 커가지고 요즘에는 어쨌든 지금 이제 사둔 곳에 들어가려면 돈을 조금 더 모아야 돼요. 대출을 받더라도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그거 목표로 계속 좀 모으고 있죠. 은행 집을 내 집으로 만들자. 네. 용인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월 90만 원 이렇게 사고 계시는 거예요? 대부로 투자했어요. 요즘 뭐 대출이 좀 풀린다고 해서 들어가려면 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이자를 또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조금 더 모아서 가자 싶은. 아니 근데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네. 친구들은 뭐라고 안 해요? 야, 너 그렇게까지 했냐? 조금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아마 속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 네, 친구들 그 모임 같은 건 거의 못 나가시겠네요. 요즘엔 또 코로나라서 약간 예, 못 나가는 것도 있고. 네. 근데 예전에도 사실 그렇게 자주 만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네. 동창생 만났다. 네. 한 친한 친구 한 세 명 만났다. 네네. 네 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야 오늘 그냥 고기 좀 먹자. 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경우? 보통 이제 고기 뷔페 가죠. 네? 고기 뷔페. 고기 뷔페. 무제한 뷔페. 네. 친구들은 또 술을 많이 마셔서 네. 술값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저는 이제 제 입이라도 좀 줄이려고 저는 이제 술 안 먹고 같이 먹으면 어쨌든 회비가 올라가니까 좀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아, 좋은 남편인데요? 절약하고 네. 술 안 먹고 네. 그러니까 가정적이고 건강도 지키고 네. 좋은 남편이고 그래서 친구들이 보통 술 많이 먹어서 싸우지 안 먹어서 싸우는 일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술이 왼수죠. 네, 술이 왼수. 아, 맞아. 싸우는 경우는 대부분 술 취해서 싸우지. 맛있게 먹죠. 그치? 맞습니다. 근데 우리 제가 이제 금융회사에 뭐 입사를 해서 금융회사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돈인이라는 게 궁하고 필요하면은 필요한 만큼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게 되고 또 들어오게 되는 네.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큰 돈이 필요하면은 자기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걸 또 완수해서 그 돈을 벌게끔 되고 그래 왔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요. 그리고 또 큰 돈을 우연찮게 벌어서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은 또 큰 돈을 쓸 일이 생기고 살다 보면은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금만 계속 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내가 그렇게 아껴 쓰지 않고 만약에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더 큰 집을 목표로 하고 또 큰 돈을 내가 또 쓸 일이 있고 그랬으면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뭔가 하지 않았을까라는 우린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살거든요.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사실 좀 후회되는 부분이 또 그런 것도 좀 있는데 만약에 더 큰 목표를 좀 꿨으면은 지금 저축만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걸 아니까 네. 그럼 이제 뭔가 다른 걸 좀 시도를 해보고 했을 것 같은데 네. 좀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많이 후회되는 부분도 좀 있고. 마치 그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계속 뭐 후회된다 얘기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아닌데 그럼 거꾸로 네. 생각해 보면은 네. 저는 뭐 오늘 나오시는 거 벌써 네. 유튜브를 못 봐서 죄송하다고 네.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근데 인기가 많은 비결이 어떤 것 같습니까? 동감이지 뭐 공감. 그런 것 같아요. 공감이 내가 나도 보니까 네.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긴 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상 영상들을 다루는 채널들이 많긴 한데 보통은 이제 그냥 먹고 즐겁고 그렇지, 행복한 즐겁고. 모습들을 위주로 보여주는데 아름다운 네. 영상으로 네. 저는 이제 그냥 진짜 제 실제 고민 같은 것들을 또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상이 어떨 때 너무 우울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구독자분들도 있는데 그런 속마음까지는 사실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까지 그냥 할 말 안 할 말 다 하니까 그런 걸 고민을 하시는 그러면은 그 구독자 수 그 거기 원래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지역별로 네네. 나오고 나이별로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20, 30대가 제일 많죠. 네, 25세에서 35세까지 제일 많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다음. 그 왜 자꾸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려봤냐면요. 네. 문득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공감이라고도 말씀 주셨고요. 그 요즘에 그 20, 30대 그 후배들이 참 어렵구나.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더 그런 그렇죠. 공감을 더 많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도 보면은 이제 신입 사원들이나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제 이런 동료들이 많은데 진짜 많이들 고민을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신입 사원 때만 해도 진짜 열심히 모아서 어떻게 대출 받고 하면은 그래도 뭐 서울 변두리나 뭐 이런 데는 그래 집을 어떻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정도였는데 네. 지금은 사실상 너무 또 올라버리다 보니까. 그렇죠.
집을 진짜 아예 못 사겠다 회사 월급만으로 그런 고민들을 하니까 예. 약간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도 그래서 많고. 아예 그냥 나 플렉스야 이런 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거나 되게 위험한 뭔가 투자에다가 손을 대거나 예, 예. 그게 계속 이제 반복되는데 해서 예. 이제 벌면 좋은데 잃으니까 더 포기하게 되고 약간 예. 더 우울해지고 계속 그게 아니, 이런 적은 없어요 돈 이게 막 진짜 집착하고 막 모으다가 서럽다 이거 아 막 네 네 막 서러운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예전에 한참 또 돈 모으고 할 때는 저희 동네에 이제 마트가 한 3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유 같은 거 뭐 계란 같은 거 하나 사려면 세 군데를 이제 다 돌아서 제일 싼 데서 사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럼 또 거리가 또 조금씩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계란 뭐 우유 하나 사러 나갔다가 뭐 1시간 걷다가 들어오고 막 이런 데가 있었는데 들어오고 나면 또 뭐 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약간 좀 현타가 오고 약간 그래도 주변에서 만약에 저랑 좀 비슷한 뭐 지인들을 이제 가끔 볼 때가 있으면은 경험담을 얘기를 많이 해주죠. 그러니까 잘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약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줄 게 있어가지고. 네. 근데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구독자가 많고 그런 게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저희 집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고3 담임하고 있는데 요즘 고등학생들이요. 직장을 안 구한답니다. 아르바이트하고 배달하고 이런 거 이제 받고 청년수당 받고 그렇게 이제 살든지 아니면 또 그걸 가지고 뭐 아니면 도 뭐 100만 원 있으나 어차피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영대거나 한번 배팅해서 100배 하면 1억 된다. 아, 그래서 코인하고 이런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해서 가는 길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또 제시해 주는 거는 정말 좋은 거인 거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그 저는 사실은 이렇게 막 절약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워낙 덩치 있는 자산을 이렇게 운용하는 부서에 가가지고. 돈에 대해서 조금 무감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 펑펑 쓰다가 그리고 그때는 뭐가 그랬는지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야 됐어 내가 낼게 뭐 이런 게 약간 야 그리고 짜릿함이 이제, 있죠. 근데 내가 충격 먹은 일이 하나 있거든요. 친구 한 놈이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 야 그거 별로 좋지 않았다고. 아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한 적 있어요. 아니 나는 그래서 이렇게 냈는데 그럼 그때 얘기를 할 것이 한참 지난 다음에 야 때만 너 솔직히 네가 다 내고 그럴 때 별로 좋지 않았어. 아 그때 현타 오더만. 근데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죠. 지금 강아님 모시고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 증권업계에 이제 회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본부장이나 임원이 회식을 하면 어디 가겠습니까? 고깃집까지. 소고기 가죠. 소고기집 가지 않습니까? 소고기까지. 그럼 이제 그분은 매일 거의 매일 소고기를 먹으니까 삼겹살을 먹고 싶은 거예요. 아, 그렇죠. 어떤 분하고 삼겹살을 먹자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우리만 삼겹살을 먹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또 많이 하거든요. 이런 얘기들 우리끼리.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이제 그거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아 그거나 삼겹살이나 삼겹살이 더 맛있어 말씀드신 것처럼. 아니 난 진짜 난 된장국이 더 맛있어. 옛날부터 나는 원래 돼지고기를 더 좋아해.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그걸 해보고 싶겠죠. 그런 꿈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해보지 못한 거에 대한 뭐 열등감 또는 뭐 갈망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참 굉장히 안타깝고 힘들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공감이 저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드네요. 우리 박 부장도 막 절약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비슷해요 저하고. 에이씨. 왜냐면 여러분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저도 제가 95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아, 정말 죄송합니다. 경험을 뭐 하지 못했는데 아, 너무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저도 굉장히 뜻밖이고 아 다시 한번 오늘 좀 집사람하고 저녁에 저녁 먹기로 했는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박 부장은 술만 좀 줄여도 굉장히 세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 저는 조금 먹겠다고 이제 혼술을 했는데. 그런데 그 통장에 돈이 쌓여갈 때 그 행복이 대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되게 미미하긴 네. 했는데 어쨌든 예. 다음에 이사 갈 땐 전 거의 전세만 계속 살았었어요. 예. 전세 대출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모아서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예. 좋은 반지하에서 뭐 예. 위로 올라가고 뭐 방이 하나 더 생기고 이런 재미로 그냥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네. 저도 뭐 원래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통장에 보면은
통장에 처음에 뭐 몇백만 원뿐이 없다가 통장에 천만 원 뭐 이렇게 억대로 이렇게 통장에 있으면 그게 이렇게 쌓여가는 느낌이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느낌. 아니 저 그 강 과장님의 네. 실제로는 팀장님이시지만 네. 네. 저 보상회로를 네. 상품화할 수 있으면 네. 네, 여기다 좀 집어넣고 그러죠. 그게 이제 보상이 안 되면 꾸준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이게 뭔가 했을 때 그렇잖아요. 네. 막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계속 네. 하겠어요? 근데 너무 좋은.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을 내가 관두고 네. 진짜 유튜브로 성공해보거나 네. 아니 장사하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해요. 그 요즘에 이제 아기가 이제 갑자기 생겼는데 네. 생기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예 네, 이게 조금 그런 갑자기 생각이 생기죠. 계약적으로 네, 이렇게 아니야 얘가 꾸준히 생기진 않지. 네. 갑자기 생기고 오래 투자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도 어쨌든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조금 잘 되고 나서 금방 망할 줄 알고 그냥 잠깐 운이다. 뭐 10만 넘어가도 금방 이제 이렇게 망하는 채널들을 하도 많이 봐서 조금 하다가 이제 될 때까지 해야겠다는데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그냥 유튜브를 조금 전업으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거를 조금 해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유튜브 본격적으로 하실 생각이시면 네. 저 한번 불러주세요. 제가 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아 정말요? 네? 넘어갔어. 아무한테도 공개 안 했던 네. 아, 왜냐면 또 이렇게 또 이런 분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네. 많이 그렇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아, 저의 뉴욕 생활 분투기 아, 제가 아, 네. 게스트 참여 한번 해주신다고요? 네. 오. 아우 감사합니다. 꼭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 그게 10만, 20만 원 되면 저는 사실은 뭐 몰라서 네. 그 수입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반대로 아까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본업을 열심히 하시면서 저희가 주식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하면서 그게 유튜브가 처음에 지금 말씀 중에 네.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네. 여기 수입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원래 본업하고 지금처럼 아껴서 쓸고 모으는 거는 하시면서 유튜브로 하는 거는 플러스 알파의 수익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듣기에 그러시 네,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4년째 네. 계속 그래 왔는데 네. 그냥 한 1년 정도라도 한번 전업으로 해볼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긴 하더라고요. 그 업종상 다시 재취업은 아, 또 되잖아요. 되긴 하죠. 네. 어. 그래서 한 1년 정도 해보다가 안 되면은 하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사실 회사에서 하는 일도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고 애니메이션 쪽이다 보니까 근데 약간 주제가 이제 달라지는 것뿐이라서 한번 좀 도전을 해볼까라고 고민만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왜 그렇게 여쭤봤냐면은 네. 그럼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는 유튜브로 들어오는 그 생활로 들어오는 돈을 네. 그거는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시면 그걸로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은 아, 네. 괜찮지 않나 조금 네. 더 위험해도 네.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아, 네. 그래서 또 지금 네. 고정적인 자금은 항상 두는 거고 이걸 네. 건드면 안 되는 네. 거고. 그걸 건드면 안 되고 그 플러스 알파로 들어온 거를 조금 더 위험해도 해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네. 어떤 기회는 자꾸 좀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최대한 싼 계란과 우유를 사기 위해서 2시간을 걸어야 되는데 네. 주식 투자에서 한 200 날려봐 저번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요즘에 조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많이 좀 힘든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네. 다른 분 또 고민도 한번 상담해 주십시다. 저기 실제 사연 3번을 우리 강 과장님께서 좀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 34살 직장인입니다. 매일 아침 1시간가량 되는 출퇴근길 차 안에서 아내와 3프로 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평소 정말 재밌게 보는 상담소에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게 되어 영광이네요. 제가 요즘 드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증시가 급락했을 때 삼성전자를 처음 매수하면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 이전에는 주식은 도박이라는 생각으로 투자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니 대표님의 엄마 주식 사주세요라는 책을 읽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던 주식 투자는 투기였고 진정한 투자는 기업과 장기간 동행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과연 제가 시장을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시장 지수를 초과하는 실적을 내는 펀드 매니저가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업 연구하고 투자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펀드 매니저가 그렇다면 저 같은 개인이 과연 시장을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요즘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장을 이기는 투자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음 한켠에는 존 보글이 S&P 500을 추정하는 지수 투자를 하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피터 린치가 10루타를 찾아 나서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투자자마다 목표와 투자 기간, 성향과 위험 감수 성향이 달라서 보편적으로 일반화할 수 없는 주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먼저 투자로 앞서 나가신 선배님들의 관점에서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이기는 방법에 대한 프로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투자를 공부하다 보니 투자 공부에 너무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재테크 서적을 읽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거의 재테크 책만 읽는 것 같아요. 물론 투자 공부를 하지 않는 것보다야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겠지만 오로지 재테크 서적만 읽고 유튜브를 통한 시황에 너무 중독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재테크 도서, 주식 관련 유튜브 시청을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닌데 하다 보니 너무 재미있어서 습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황이나 종목의 가격 변동에 너무 노출되는 것 같아서 피로감이 쌓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종의 투자 중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여러 중독을 해결하는 방법이 저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정 대상에 과몰입되는 상태를 해결하는 팁이 어떤 게 있을까요? 셋째, 저는 직장 생활을 옵션으로 둘 수 있는 상태를 목표로 아내와 함께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 길이 너무 험한 것 같고 먼 것 같아서 힘이 듭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조정장 중이라서 그런지 요즘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위대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여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라 하는데 이 중에서 핵심이 장기간 보유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경제적 해자가 있다고 판단해서 보유한 주식이고 적정한 가격에 매수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주가가 하락하고 계좌가 멍들면 마음이 아픕니다. 프로님들께서 투자하실 때 장기 보유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3% 여러 프로 중 제일 존경하는 프로가 상담소입니다. 위대한 대가들의 전략은 투자에 대한 지혜를 주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투자자들의 경험은 감동과 위로를 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냉혹한 주식 투자계에서 그나마 인간적인 위로와 격려, 응원이 있는 따뜻함이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준비하고 방송해 주시는 3프로님, 윤대현 교수님, 3프로TV 제작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와 제 아내도 언제나 응원할 테니 여러분도 끝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해 주세요. 네. 3프로 사랑합니다. 야, 이분도 참 우리 박 부장께서 아주 실체적인 조언을 좀 주실 수 있는 아, 이렇게 뾰악한 그 상담 신청이 되니까 네.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좋습니다. 네. 34살이라 그러셨는데 이 분체나 어법이 훌륭하십니다.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참 잘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짤막짤막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과연 제가 시장을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네. 의문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고 그러다가 큰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참여하는 주식 투자자들은 시장에 순응하고 유연한 자세로 하는 네.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투자하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연초에 나왔던 그 우리 3프로 그 책자에도 제가 시장에 순응해라 유연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썼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간에 존 보글 얘기를 하시고 피터 린치 얘기를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은 말은 그렇게 드리지만 저는 후자 피터 린치 이쪽에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성장주 위주로 좀 투자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투자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따라가는 이제 그런 투자를 이분은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욕심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좀 답답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제가 조언을 좀 드린다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도 계속해서 시장 지수를 초과하면서 수익을 못 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비교의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가들은 우리 개인 투자와 우리보다 훨씬 더 자금력도 크고 뭐 정보력도 좋고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좀 폄하하는 그런 이제 말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들의 금액으로는 살 수 없는 걸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리고 수익률을 평가받으면서 거래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들이 못하는 장점을 개인 투자들은 갖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장점이 뭔가 생각해보면 거꾸로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 그것을 판단하면서 그 점을 우리가 장점으로 연결시켜서 투자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시장 대비 플러스 알파를 낼 수 있는 그런 투자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두 번째는 투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중복돼서 재테크 책만 읽는다 이거 주셨는데요. 재테크 책만 읽는데 행복하다면 그러면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행복하면 그 재밌고 행복하면 맞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근데 그거를 하던데 나 너무 이것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피폐하는 것 같아. 그런 순간이 온다면 그렇다면 뭐 다른 걸 눈을 돌리겠지만 그 자체가 재밌으면 뭐 그 자체로도 네.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투자하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 뭐 매몰되어서 일상이 피폐화되거나 일상이 좀 이렇게 소홀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일상이 행복이 되어지만 투자도 같이 좋아진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상의 행복을 위한 자기만의 것을 찾는 네.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책 읽고 어떤 사람은 영화 보고 어떤 사람은 운동하고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다 그런데 뭐든 간에 근데 뭐 다른 일상의 행복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없어도 투자 공부가 재밌다. 뭐 저는 오케이. 뭐 그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직장 생활을 옵션으로 둘 수 있는 상태. 이 얘기는 직장 생활을 옵션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게 다가 아니고 본업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재테크로 이제 성공을 해서 직장을 좀 프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장기 투자해서 큰 성공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요즘처럼 시장이 빠지고 그러면 이제 주가 빠지면 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힘들지 않냐?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 대부분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치. 그럴 때 그러면 이걸 이겨내고 내가 뭘 체크하면 갈 수 있겠냐? 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는 일단 이것도 기본 원론으로 돌아가입니다. 하나는 기업이 고잉 컨선 계속해서 이익을 내서 매면서 연속성이 있는가 이걸 체크할 수 있는 재무 상태 요게 이제 기본적인 핵심인 거고요. 두 번째는 성장성이죠.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주가가 오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장성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성장성을 어디서 찾냐면요. 기업을 쳐다보고 찾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 그 사업이 성장 사업인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두 가지만 충족이 되어 있으면요. 요즘에 이분만이 아니고 요즘 시장 빠져가지고 걱정들 많으시고 굉장히 힘드시죠. 많은 분들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결국 수익 납니다. 네. 믿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이렇게 또 조목조목 또. 어떻게 강과장님도 뭐 조언을 좀 주실 거 있을까요? 저는 지금 제 상황이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너무 막 쓰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주식 다 팔고 아낍시다. 네. 좀 네. 되게 잘 하고 계신 분일 것 같아가지고. 제일 비슷하신 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시죠? 아, 네, 그것도 있고요. 네, 물론. 아내분이 밖에 와 계시거든 지금. 네, 네, 같이 왔습니다. 네. 저희 신과 함께에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 보면서 좀 공감이 됐던 게.
저도 막 이제 이런저런 주식 관련된 영상도 듣다 보면은 아 역시 그냥 뭔가 S&P 500 지수에만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하다가 또 이런저런 영상 보다 보면은 뭔가 종목이 또 늘어나고 그러다가 손실이 생기면은 또 뭔가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래서 저는 순서를 좀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너무 어려운 문제, 어려운 숙제부터 하면은 막히면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기 전에도 순서는 사실 저축이다. 저축이 더 쉽거든요. 그냥 모으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절제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한 저축의 기간에 내가 준비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도 시장부터 하시기를 저는 권해요. 시장. 그러니까 뭐 한도 그렇죠. 말씀드렸나요? 저희 딸도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오케이 S&P 500 지수 3개월에 얼마씩 몇천불씩 네. 계속 사라. 네. 그러면 이제 S&P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도 좋아 보이면 사고 또 뭐 다른 종목 엔비디아도 좋아 보이면 사고 뭐 이런 과정을 조금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하면 어떨까. 난이도가 좀 쉬운 것부터 어려운 쪽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윤 교수님은 저기 네. 이 사연에 대해서 뭐 너무 뭐 네. 중독에 이제 중독이 되면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 어떤 중독이든 삶의 이제 균형이 깨지는 거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지금 뭐 중독 현상이라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행복한 신혼생활에 1시간 같이 3프로 TV 이렇게 하시고 또 직장도 이렇게 다니시고 열심히 다니시고 또 투자도 잘 하시고 그리고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니까 따뜻함도 그러니까. 많이 느껴지고 네. 있어서 참 well balanced 참 균형 잡힌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를 갖고 계신 분 아닌가 오히려 따뜻한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보다 상태가 훨씬 제가 어떻게 알중에서 벗어날까도 그리고 사실은 몰입이라는 건 몰입이 안 돼. 저는 그 번아웃의 반대말이 몰입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이게 번아웃이 제대로 오면 제가 좀 표현이 그런데 이게 제가 이게 약간 귀신 영화를 좋아했어요. 이게 영혼이 뭐 구철을 떠돈다고 하는 거 비슷하게.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좋거든요. 일에 몰입을 하든지. 예. 지치면요, 노는 거에도 몰입이 안 됩니다. 야, 너 왜 회식 자리 왔는데, 이렇게, 딴 생각만 하고 있어? 아니면 아예 멍하든지. 그건 이제 내면과 연결된 건데, 보통 이제 번아웃이나 이런 게 오면은 이 세 가지가 아닌 걱정, 염려, 그러니까 이쪽이만 빠지죠. 그러니까는 놀지도 못하고 일도 안 되고, 뭐 계속 마음은 불안한 이런 상태여서,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몰입이 너무 잘 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 사셔도 단어를 이렇게 좀 부정적인 걸 쓰면요. 이 언어가 우리의 도구지만 거꾸로 우리를 지배를 할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이란 이런 말 쓰지 말고 나는 그냥 몰입을 잘하는 아니 제가 전문가니까 몰입이 잘 되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좀 좋은 쪽으로 얘기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직장 생활을 옵션으로 생각하는 것도 되게 긍정 뭐 그럴 때 오히려 더 효과가 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막 최선을 다하고 무조건 성공하고 이러면은 그게 오히려 나를 더 지치게 할 수 있다는 그래. 측면에서 직장 생활을 좀 옵션처럼 생각했더니 더 잘 되네. 뭐 이거 정도까진 좋은데 직장 생활을 내가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피곤할 정도로는 안 한다 측면에선 좋지만 둘 다 열심히 한다 뭐 이런 마음이 더 그러니까. 좋지 않으실까 뭐 그런. 정도인데 뭐 결론은 전화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직장 생활을 옵션으로 생각하는 한 측면이 조금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네, 근데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뭐 딱 돌아올 수 없는 단절을 하시기보다는 네.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하이브리드. 네, 말씀 듣다 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저도 네, 나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하나만 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나, 네. 뭐 다른 거의 다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네.
그래서 뭐 당연히 하시겠죠. 네, 만약에 그만두더라도 유튜브만 할 것 같지는 그렇지. 않고요. 네, 유튜브 하나만 가지고는 조금 네, 다른 것들로 아마 같이 하면서 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회사가 좀 제가 이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한 게 시간을 딱 어쨌든 정해진 시간만큼은 이제 하루에 거의 10시간 정도는 무조건 이제 시간 조절을 제가 이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걸리긴 하더라고요. 저하고 상의해요. 네. 아 저는 이런 젊은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스케줄도 같이 만들어 보고 야 이렇게 뭐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갖지 않은 굉장히 좋은 품성을 갖고 계신 것 같다는 거. 아니 그 처음 보니까 베스트는 막 약간 이렇게 아무래도 절약하고 그러시니까 좀 그런 근데 되게 여유로우시고 네 네. 네. 저도 이제 좋은 날 아, 되게 여유로우신 거 그러니까 네. 하고 우리보다 훨씬 네. 어른 같아요. 네, 그죠? 아니요, 되게 뭐랄까 되게 네. 깔끔한 네. 성격. 네. 자, 오늘 이렇게 네. 바쁜 주말일 텐데 부인과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네. 또 만날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3프로 상담소 66번째 순서는 1, 2부 통틀어서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투자로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기 참 어려운 그런 힘든 일을 당하신 분들 저희가 따뜻한 위로와 또 대안을 드릴 테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죠. 지금 화면 밑으로 나가시죠. council@ebroadcasting.co.kr로 여러분 사연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들께는 저희 3프로TV가 만드는 좋은 책 대까지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죠. 예. 그리고 정말 코로나,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이게 딱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즐기십시오. 즐기시는데 그래도 건강 잘 챙기시고, 아유, 이게 녹화 기준으로 어제죠. 아유, 미국 주식이 또 폭락해가지고, 월요일 어떻게 될까? 막 이런 두려움도 갖게 되는 주말인데 주말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투자 좀 내려놓으시고 가족분들과 또 친구 친지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아침 8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